안녕하세요. 드롱제입니다. 오늘은 그리드선을 사용해서 얼굴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연필로 비율을 나눠서 그리드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연필이 짧은 것밖에 없어서 연필로 비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연필 살 돈이 없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자를 사용해서 그리드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를 사용하면 보조선을 표시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연필로 비율을 나누는 방법보다 더 정확해서 스케치를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로 길이를 재서 사진을 4등분합니다. 4배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저처럼 산수에 약한 분들은 나누기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를 기울여서 나누기 쉬운 크기를 찾아서 4등분으로 분할하면 편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잔머리만 발달했습니다. 나눗셈 하기 편한 숫자인 18cm가 되게 맞춰줍니다. 18cm 어감이 좀 18cm 중심은 9cm, 4분의 1은 4.5, 13.5 이렇게 나눠서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를 옆으로 옮겨서 다른 위치에 한 번 더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하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4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로 4등분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로로 4등분해주면 그리드선이 완성됩니다. 4등분을 나누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지만 형태를 잡는 게 힘든 초보자분들은 8등분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나눌수록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최대 8등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나누면 정신사납습니다. 8등분을 나눠봤습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종이에도 그리드선을 표시합니다. 종이에 그리드선을 표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일이 많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종이에 그리드선을 자로 나눌 필요도 없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사진하고 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끝부분을 연장해서 사진 크기를 종이 위에 위치를 잡은 다음 그리드선이 들어갈 지점을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사진과 그림의 사이즈가 같게 하면 따로 그리드선을 측정할 필요 없이 사진에 표시한 선을 그대로 옮겨서 표시하면 됩니다. 좀 얍실해 보여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쓸데없는 노동력 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에 그림을 한 장이라도 더 그리는 게 실력 향상에도 좋고 즐거운 그림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드선이 많아지면 중심이 어딘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심과 4분의 1 부분에 표시를 해둡니다. 바둑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하면 됩니다. 사진과 그림 그릴 종이 둘 다 표시해둡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하게 표시했는데 실제로 그리실 때는 그리드선도 이거보다 연하게, 중심 표시도 더 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종이에 그리드선을 표시한 다음에 표시된 선에 맞춰서 형태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사진과 그림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형태 잡는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그리드선을 표시할 때 사진하고 그림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리드선을 표시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계산을 해서 종이에 비율에 맞게 확대해서 그리는 선을 표시하면 됩니다. 저처럼 산수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사진하고 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사진과 그림이 크기가 다른 경우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드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이 칸에 눈끝이 있죠. 종이에도 같은 위치에 눈끝 부분을 그려줍니다. 눈 위쪽 라인의 둥글기를 확인하면서 종이에도 같은 위치에 같은 둥글기로 그려줍니다. 칸칸이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쉽죠. 쌍꺼풀도 그려줍니다. 눈동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눈동자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인상이 바뀌고 그림 속 인물이 도대체 어디 보는지 모르겠는 상태가 됩니다.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를 넣을 위치도 그려줍니다. 스케치할 때는 먼저 연한 선으로 대충 위치와 모양을 잡은 다음에 좀 더 진하고 굵은 선으로 형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연하고 러프하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형태가 정확한지 한 번 더 위치와 모양을 확인해 가면서 세밀하게 구체적인 형태를 그리면 더 정확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위치를 확인하면서 스케치합니다. 동공의 위치와 눈동자 위쪽에 생기는 눈꺼풀 그림자까지 세밀하게 스케치합니다. 스케치가 그림의 반입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스케치하세요. 반대쪽 눈도 같은 방식으로 연한 선으로 먼저 러프하게 잡아준 다음에 디테일하게 스케치해 나갑니다. 그리드선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눈으로 전체를 비교해서 확인해보면 뭔가 모양이 맞지 않고 그리드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형태를 잡았는데도 형태가 틀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으로 확인되는 틀린 부분을 자신의 관찰력을 믿고 과감하게 형태를 수정해보세요. 그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그리드 선 위치와 비교해서 약간씩 조정하면서 스케치를 수정하면 형태가 도망 못 가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 선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눈으로 관찰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병행해서 스케치하면 대상을 보는 눈이 좋아지고 보조선에만 의존해서 그리는 것보다 더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속눈썹도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립니다. 속눈썹 털이 많다고 그냥 대충 많게 딥다 그리면 안 됩니다. 털보댑니다. 털 길이와 간격을 관찰하면서 정확한 위치에 그려줍니다. 콧날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콧구멍의 위치도 생긴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립니다. 전체적으로 코의 모양을 러프하게 그려줍니다. 위치와 모양이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코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스케치합니다. 코의 어두운 부분 역광하고 그림자까지 디테일하게 스케치합니다. 콧구멍하고 손가락 굵기는 비례합니다. 손가락이 굵은 사람은 콧구멍도 큽니다. 그래서 코 팔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파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콧구멍이 덜 커지고 좀 낫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코 후비면 절대 안 됩니다. 스케치하는 중간에 필요없는 그리드 선을 수시로 지워줍니다. 그리드 선을 스케치 끝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우면 잡다구리한 선 자국을 놓쳐서 다 못 지우고 남은 자국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맨 나중에 지우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지워주는 게 꼼꼼하게 지울 수 있고 좋습니다. 이제 입술을 스케치합니다. 입술 라인의 기울기와 입꼬리를 정확하게 표시해야지 표정이 살아납니다. 입술 라인과 함께 이의 시작점도 그려주고 이 모양을 잡아줍니다. 입술 주름이 있는 부분도 연하게 표시합니다. 주름 위치가 많다고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린 입술 밑에 그림자를 표시합니다. 어두운 부분은 가볍게 톤을 올려서 명암을 넣어두면 다른 부분과 구분돼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눈썹처럼 진한 부분도 털을 연하게 그리면서 톤을 살짝 깔아주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단번에 그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위치를 틀리게 돼서 어색한 모양의 머리카락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선이나 점으로 머리카락 중간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점을 연결하면서 머리카락을 그려주면 정확한 머리카락 위치와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입술을 지나가는 머리카락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머리카락 모양을 그려줍니다. 굵게 뭉쳐서 떡진 부분과 웨이브가 많은 부분, 가늘게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디테일하게 스케치합니다. 얼굴 형태 스케치를 다 하고 나면 나머지 그리드 선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울 때를 대비해서 선을 연하게 표시하는 겁니다. 연하면 연할수록 자국이 남지 않고 좋습니다. 연상보다는 연하가 낫죠. 백붓으로 지우개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그리드 선을 지우면서 함께 지워진 스케치 부분을 보완해서 그려주면서 얼굴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그리드 선을 사용해서 얼굴 형태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